안녕하십니까. 오픈카 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. 자파도 홍염씨입니다. 자, 오늘 또 제가 판매자 소개해드렸는데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죠. 오픈카입니다. BMW 410i 컨버터블입니다. 뚜껑 열리는 차에 대한 그런 로망,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들 있었을 겁니다. 브랜드 불문하고 오픈카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오늘 이 차량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. 또 제가 또 M440i 오너였기 때문에 4시리즈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 뭐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외장 색상 보시게 되면 깔끔한 화이트입니다. 아무래도 블랙이나 화이트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. 자, 본넷 보시게 되면 두 줄 여기 라인 있죠? 두 줄 라인이 또 410i의 매력입니다. 내려오다 보면 여기 키드니 그릴이 엄청나게 커요. 처음 볼 때는 뭐 멧돼지 같다. 근데 두 번 보잖아요. 괜찮네. 세네 번 보면 이쁘다라는 말이 안 나와? 안 나오긴 합니다, 사실.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부분 보시게 되면 크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. 레이저 라이트가 4시리즈에는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. 410i 컨버터블에는. 아래쪽 보시게 되면 우리 M4 M4 보시게 되면 이 키드니 그릴이 아래쪽까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 요 에어덕트가 없어요. 근데 410i는 에어덕트가 있다. 오히려 M4보다 이 410i의 에어덕트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멋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측면 보시게 되면 원래 4시리즈가 쿠페형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쫙 내려오는 요 라인. 근데 이 부분은 좀 평평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이제 소프트 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날렵한 거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휠 보시게 되면 차체에 비해서 조금은 좀 작아 보이는 휠이에요. 이게 휠이 18인치 휠이네요. 18인치 5 스포크 휠인데 뭔가 조금 그냥 애매합니다. 뭐 잘 달릴 것 같지도 않고 잘 설 것 같지도 않아요. 캘리퍼 또한 그냥 도색으로 해놨다. 그리고 또 제가 M440i 쿠페 차주였잖아요. 제일 많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일단 투도어다 보니까 문이 굉장히 깁니다. 굉장히 긴데 주차장에서 이제 활짝 문 열었다 바로 여기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. 요 부분은 조금 감수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소프트 탑 괜찮네요. 4시리즈가 원래는 하드탑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나오는 4시리즈부터는 이제 소프트탑으로 변경이 되었어요. 후면부 보시게 되면 M440i랑 조금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원래 위에 유리창이 있는데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시리즈랑 5시리즈랑은 조금 다르게 이런 부분이 일자가 아닌 조금 뭐랄까 입체감 있게 들어갔어요. 그래서 뒷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쁘다. 배기도 M440i 뭐 컨버터블도 있죠. 그런 쪽으로 가시게 되면 사각입니다. 근데 우리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. 420i 컨버터블도 배기음 좋고 잘 나가고 잘 서지 않을까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M440i 컨버터블이 나와 있어요. 원형으로 두 개 머플러 딱 들어가 있고, 자, 전동 트렁크 같지만 바로 이제 수동입니다. 이거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이 450 까브리올레도 우리 다 수동이잖아요. 그 이유가 여기 안쪽에 보시게 되면 뭐 탑 때문인 것 같은데, 자, 이 부분이 트렁크 공간감이 많지는 않습니다. 여기를 또 내릴 수가 있어요. 여기를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탑 부분이랑 트렁크 적지 않은 공간이랑 다르게 분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, 조금 불편하기는 하네요. 자, 실내 한번 볼게요. 자, 실내 와봤습니다. 일단은 컨버터블 또한 이렇게 프레미스 도어예요. 근데 이중접합 유리는 아닙니다. 자, M440i 전 오너로서 실내 소음 말씀드리면 엄청 심합니다. 네, 엄청 심하고 지금은 이 탑이 있기 때문에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. 터널에 들어간다. 귀 찢어진다고 합니다.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자, 센터 부분 보시게 되면 이 부분, 이게 좀 생선 비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저 또한 이걸 카본으로 다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열어놓고 이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까지 뭐 카본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. 그리고 전형적인 그냥 투박한 모습의 BMW 실내입니다. 신형이에요, 사실. 이제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장난감 같은 그런 또 느낌을 줍니다. 요쪽 부분 보시게 되면 이제 탑 여는 부분이 있어요. 스타트 버튼도 여기 있고 탑을 한번 열어볼게요. 탑 요거 제껴야 되는군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이 탁 열리면서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되네요. 와, 원터치가 아닙니다. 좋다. 이야 좋아요. 자, 이렇게 다 연 상태에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
우리 밤에 겨울에 이거 오픈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 보면 미쳤다. 왜 이 추운 겨울에 다 열고 다니냐.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, 자, 요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따뜻한 바람이 다 나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여기 누르게 되면 따뜻한 바람이 나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 미친 사람 아닙니다. 충분히 따뜻하면서 이제 달리는 거예요. 와, 근데 한여름에 하면 이 햇빛은 또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.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. 이거. 크리스탈 기어 노브 이런 건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, 또 실내가 투박하다 보니까 어디에다 우리 악센트를 줘야 되냐, 이런 부분, 회오리 스피커 이런 거 그냥 하나 딱 다 가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줍니다. 원터치가 아닌 거는 조금 그렇네요. 근데 이것도 코딩을 통해서 충분히 원터치로 가능할 것 같아요.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뭐 다 들어가 있어요.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. 그리고 2열은 타면 안 되는 공간인데요, 사실. 이렇게 자동으로 좀 갑니다. 그러면 2열에 이렇게 탑승을 하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또 이제 1열 시트가 2열로 오는데, 야, 제가 또 240 까브르르 타봤지만 공간감은 오히려 240 까브르르가 낫다. 왜냐면 중형이잖아요. 이 차량은 4시리즈이기 때문에 야, 불편합니다. 420i 크랭크에도 제가 뒷자리에 타고 장거리를 갔다 와봤는데 탈 게 못 돼요. 그냥 2열은 짐 같은 거 살짝 던져놓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트가 이게 모카 시트인데, 보통 우리 BMW랑 꼬냑 시트를 좋아하세요. 근데 꼬냑 시트 좋아하시지만 아무래도 좀 밝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오히려 모카 시트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오, 괜찮다. 좋네요, 진짜. 그리고 주행할 때 주행 중에 탑 오픈은 한 60km인가? 60km가 아니라 한 40km. 이 전후로 할 때만 오픈이 가능합니다. 왜냐면 이게 안전상 어쩔 수가 없어요. 자, 오늘 이렇게 근데 이거 여니까 좀 볼품이 없는데? 확실히 이 405 카브리올레가 왜 인기가 더 많은지 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픈카 지금 딱 타기 좋은 계절이요. 진짜 11월이잖아요. 12월 못 합니다. 진짜 추워요, 그때는. 어떻게 되냐면, 사실 제가 또 이제 겨울에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, 바로 여기, 얼어. 여기 머리카락에 콧물 다 묻어가지고, 얼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. 자,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처음에는 240 카브리올레를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. 그런데 차량가가 1억이 넘잖아요. 요 차량은 할인 100만원 포함 6,900만원에,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. 아무래도 카브리올레를 오랫동안 탈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가성비적인 차량이 410i 컨버터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11월 즉시 출고 가능한 410i 컨버터블 제거 말씀드릴게요. 화이트의 모카, 그리고 그린의 모카. 근데 그린이 조금 이상한 그린이긴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찾으시긴 하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자,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. 자, 아직도 410i 컨버터블 오픈카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다. 그렇다면 바로 홍또벤이 그 로망을, 홍또벤 아니죠, 홍또비가 그 로망을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. 리스렌트는 차팟에 사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닫을 때는, 야, 멋있다. 야. 감사합니다.